1회 19 지난번 축하드렸고요. 너는 그래. 21.6회 신기록 달성하겠는데? 21. 와, 이거 인간이 할수 있는 거 맞아요? 대단하네요. 왜요? 알겠습니다. 21.6회 공부했어. 와우! 그럼 하루 동안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겠지. 자, 작은 스몰. 와우, 쓰는 방법은? SMAL, very good. Small. Small. Okay. 그 다음에 이 친구는 smile. 쓰는 방법은? 그렇죠. Okay. 예빈이 스펠링 조금 자신이 없어지면 하고를 넣는 것 같아. Smile. Smile. 오케이. 하다시로도 쓰이고요. 이름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시로 쓰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sky 쓰는 법. SKY.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름시라는 사실. 무엇? 하늘. sky. 이름시는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poon 쓰는 방법은 SPOON. 무슨 시겠다? 이름씨는 우리말과 다르게 영어에서 쓰는 법이 좀 다른데요. 우리는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에 따라서 문장에서 달라지는 게 없어. 근데 영어에서는 한 개면 a spoon, 여러 개면 spoons. 이렇게 S나 ES를 써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별은 star. Star. 마찬가지 셀수 있고 하나면 a star, 여럿이면 stars.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그래서 skunk 쓰는 방법은 K, NK가 뭐 된다? 응크대요. NG는 뭐 된다? 응대고요. U는 U, 어 중에서 어가 됐네요. Skunk. 마찬가지 셀수 있고 a skunk 또는 skunks 이런 식으로 여럿을 표현하거나 하나일 때 어를 붙입니다 앞에. 계속해서 stop 쓰는 방법은 stop. 무슨 시로도 쓰이고 무슨 시로도 쓰인다. 이름시. 오케이. 버스 stop 하면 버스 정류장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spider 쓰는 방법은 그렇죠. 무슨 시고? Spider. 셀수 있고, a spider 또는 여러 마리면 spiders. 오케이. 그 다음엔 skate 쓰는 방법은 skate. 오케이. 하다시와 이름시로 씁니다. Skat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nail. Yes. 그렇죠. 그러니까 한글로 쓰면 스네이오. A가 A 됐고 I가 IE 어 중에서 E가 됐죠. 스네이오. Snail. Okay. 그 다음 이 친구는 snow. Snow. Okay. 그 다음 spring 쓰는 방법은 R하고 I하고. 오케이. 스프링. 이렇게 쓰면 스핑 될 뻔했어. 오케이. R 소리가 들어와야죠. 스프링. 오케이. Spring. 오케이. 잘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여기에 예. 학원 이름이 UP예요?